명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빈센 도우가 쓴 뭐가 있는데, 여러분 이세 가지가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차이점이 뭔가요? 쓰임. 네? 쓰임의 차이요. 먹는 거랑 들고 어, 다니는 네. 거 하나. 어, 네, 그렇죠. 네, 하나는 먹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먹지 못하는 거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 차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여러분 다또 가격 말고 뭐가 있을까요? 재질 차이요. 네. 희소성의 차이. 아, 네. 아주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가져온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걸 얘기할 수 있겠는데, 붕어빵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주면 살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 그런데 두 번째 있는 롤렉스 시계랑 밑에 있는 가령 뭐 그게 구찌백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는 상품이라고 하는 말 말고 우리가 여기 더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명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빈센트 고흐가 그린 그림은 우리가 명품, 상품이나 명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예술. 작품. 네, 예술. 그렇습니다. 작품을, 우리는 저런 거는 명품이라고 안 그러고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상품이나 명품이나 작품 중에 어디에 진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작품. 작품이겠죠? 자, 그러면 작품 같은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냐,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에 여러 명의 사진이 있는데, 여기 여러 명의 사진들 중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뭐 안달에서 여러분하고 침대를 같이 쓴다거나 뭐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뭐그 정도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 인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에디슨, 아, 요요마, 네, 에디슨이 보이고, 워슨, 제크린도 있고요. 여기 제클린. 왼쪽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구글의 그 창업자예요.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의 교수인데, 이제 MIT에서 말하자면 저 학위한 거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빛을 찝을 수 있는 빛집게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예. 이 사람은 안네 프랑크죠. 자, 안나 프랭크. 또는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앞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나 하면, 굉장히 창의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끄집어냈던 어떤 결과물들,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출 텐데, 우선 창의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강조하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 창의적이지 않으면 마치 생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창의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오전 아니면 어제 아니면 지난 한주 동안 창의적이지 않아 가지고 뭐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네? 예? 없었습니다. 네. 없는 분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뭐 창의적이지 않다래서 생존에 무슨 위협을 받고 그런 건 너무 과장된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의성이라는 게 그러면 그렇게 대충 간과해도 되는 거냐? 예,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텐데, 우선 우리가 창의성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그 결과물을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공부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하시기를 원하나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편한 세상. 아, 네. 아주 저기 굉장히 저 듣기 어려운 아주 훌륭한 답이 나왔는데요. 네. 제가 앞쪽에 저 랠프 에멀슨이라고 하는 분이 생전에 남겼던 어떤 메시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을 성심껏 도울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의 삶 또한 나아진다. 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제가 이제 창의성을 얘기하면서 이 창의, 우리가 도대체 창의적이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써먹나 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데 우리가 써먹을 것 같으면은 그게 자기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타인을 도움으로써 자기한테 기회가 오고 그리고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타인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게 나도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윈윈이 되는 굉장히 좋은 툴이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창의성 이거 해가지고 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액티버티는 뭐 때문에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면 그런 질문을 깊게 한번 끝까지 던져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있고 그 동기를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우리가 공동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인풋이 있기 때문에 그 인풋에 들어간 걸 갖다가 정량적으로 그 나온 수치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로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이 창조해낸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 여러분 자신을 위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 그 가져가는 사람, 즉 바이어한테 어떤 값어치를 주나, 어떤 가치를 주나 이게 이제 하나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겨냥하는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상대방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를 끌어올리는 문제, 나머지 하나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비용을 줄이는 문제, 주로 이 두 가지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책들이 많은데 지금 앞쪽에 보이는 거는 이분이 한국 분인데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름도 있고 정말 실력 있는 분이세요. 이름이 여기 W. 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김위찬 교수입니다. 유업 미시건에서 교수하시다가 지금 프랑스에 있는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계세요.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책을 같이 쓰신 르네 마보앙, 이 두 분이 말하자면 주로 강조하는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여기 지금 앞쪽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를 들면 12시간씩 일하며 남들도 다 똑같이 나하고 같이 산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지 않고요. 획기적인 아이디어 딱 하나 내고 하루 3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여유 있게 여가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보면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 한 개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게 비즈니스라던가 기여라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중심에 전부 뭐가 있냐. 여기 중심에 바로 아주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능력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컨피던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 그 알프레드 수자라고 하는 신부님이 남기신 건데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건지를 그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랫동안 나에게는 삶, 진정한 삶이 곧 시작될 거라고 보였는데 하지만 그 앞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먼저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고 그게 저 그거 끝나기 전에 맞아 못해가지고 참아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도 있었고 혹은 갚아야 할 빚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분이 어떤 그걸 깨달았냐면 그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고 믿었는데 진짜 남은 거는 그런데 결국 깨달은 건 뭔가 하면 그 우리가 살면서 직면했던 그 장애물 자체가 결국 이게 삶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직면한 그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연결 지을 거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면 성과가 났어요. 경쟁할 만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위쪽에 있는 제목이 있죠. Working hard doesn't,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말하자면 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생이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고 더 빨리 그리고 더 열심히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진정한 그 여러분의 경쟁력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그런데 그 파도는 그 파도가 밀려오는 거는 여러분이 밀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한다 해서 밀려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다에 밀려오는 이 파도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앞쪽에 알프레드 수자 신부가 얘기했던 그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장애물, 즉 프라브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문제를 계속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 나한테 왜 일어나지? 이런 푸념,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시각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서핑 학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파도가 계속 밀려올 때 서핑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하나 제대로 된 능력을 딱 갖출 것 같으면은 두통으로 다가왔던 그 파도가 뭘로 바뀌죠? 이게 취미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들한테 장애물로 작용했던 이 같은 프로블럼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여러분이 갖춘다고 그러면 그 두통거리가 바로 뭘로 전환이 되나 하면 말하자면 취미거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냥 고사성어 중에 여러분 회두시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인생에 말하자면 바다는 그 고통이 끝이 없지만 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리니 거기가 바로 내 쉴 곳이더라. 뭐 이렇게 직역하자면 그런 뜻인데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똑같은 문제 상황인데 관점을 바꿀 것 같으면은 이게 두통거리가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말하자면 취미거리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선 창의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는 관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제 먼저 한 가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창의성과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와 기관과 이런 데서 핫 이슈인 이유가 이건데 여기 지금 앞쪽에 보이는 분은 제 페이스북의 그 친구인데요. 러시아 분인데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결국 포커스하는 거는 뭐냐. 어디에서 차별화를 하고 어디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조금 하면서도 아웃풋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많은 교육자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포커스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내놓고는 말하자면 실제로 오늘 오전이나 어제나 일주일 지난 한 달 아니면 지난 1년 나는 창의적으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골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과연 그런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볼 거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 플롯은 뭔가 하면 가로축에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고 세로축에는 그게 사회제도가 됐든 어떤 뭐 저자 시스템이 됐든 어떤 프로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마이제이션이 된 정도 말하자면 이상성에 가까운 정도예요. 근데 여기 그 세 가지 군으로 딱 나눠지는데 우선 한 군은 어떤 시대가 언젠가 하면 1910년으로부터 대략 1950년 지나서 1990년대까지였는데 이때의 주된 이슈는 뭐였냐면 생산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때는 세계가 전쟁을 겪고 했기 때문에 이런 컨슈머 프로덕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만들기만 하면 사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924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뭐냐 생산성만 좋아갖고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중요한 거는 생산성에서 이게 화두가 어디로 넘어가나 하면 품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영역에 그 중간 도메인의 영역이 있는 1924년대에서부터 대략 1990년도 될 때까지 주로 품질에 포커스하는 그런 이슈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이후에는 이제 생산성도 어느 정도 되고 품질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냥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품질이 좋은 품질이나 성능이 좋은 제품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사는데 주저하죠. 왜죠? 품질 좋은 건 대체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가격 싼 게 없냐? 가격 싼 게 없는 게 아니라 가격 싼 게 널렸는데 가격 싼 거는 일반적으로 품질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품질은 최고이고 가격은 제일 싼 걸 원해요. 가령 품질은 좋으면서 가격을 싼 걸 찾는 사람들을 이게 저 1960년대 중반에 그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우린 그런 사람을 도둑놈이라래요. 야 이게 품질이 좋으면 제값 주고 사야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혁신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품질은 세계에서 가장 좋으면서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싼 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션인 이 혁신 부분에서 말하자면 통상적인 솔루션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이제 창의성이 무진장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창의성에 기반해서 좋은 솔루션들을 내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창의성을 향상시킬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그냥 방법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접근 방법은 왜 내가 창의적인지를 창의적이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냐. 그래서 그런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해야 될 일이 노력을 조금 하면서도 동일한 우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훑어보겠습니다. 앞쪽에서 사각형이 보이나요? 여기 네. 제가 까만색 서클이 있고 거기 안에 이렇게 회색으로 된 영역이 브라이트니스가 다른 영역이 있는데 혹시 저 사각형이 보이시나요? 네. 네. 안 보이시는 분은 생명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각형이 보이는 분은 말하자면 창의성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환자예요. 뭔가 하면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여기 지금 까만색하고 회색이 오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회색하고 저 검정색 부분은 엄연히 그 브라이트니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계면이 보이는 거는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서클하고 서클 사이에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연결된 사각형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지나가다가 뚝뚝 끊어진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연결된 선이 아닌 연결된 선으로 구성된 사각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각형으로 인지했을까요? 그것은 큰 가능성은 여러분이 과거에 이 사각형을 과거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의 찌꺼기가 지금 이 문제를 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척 파워풀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창의적인 문제를 풀 때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말하자면 반드시 쓸모있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힘을 실어주면 아주 그 유용하게 쓰일 때는 굉장히 파워풀한데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면 말하자면 이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창의적인 솔루션을 잘 못 내는 원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서로 다른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이는 이 에바커스 그 주판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요즘에도 보세요? 요즘에는 아니요. 잘 안 보이는 없죠. 어디로 갔나요? 박물관으로. 네, 박물관으로 갔어요. 자, 박물관으로 왜 갔을까요? 벌써 구시대 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판이라는 게 기능이 뭐예요? 계산하는 Calculation.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셈을 하는 도구예요. 셈을 하는 도구인데 여러분 셈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성능이 하이 퍼포먼스로 캘큘레이션을 잘했다 그러면 말하자면 셈은 어떻게 됐을 때 잘했다고 얘기하나요? 셈의 생명은 뭔가요? 정확성. 빨리하고 정확한가. 정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에바커스를 가지고 계산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옆에 있는 그 주판 알을 튀겨가지고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이 셈의 생명은 정확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빨리 하는 게 신속해야 돼. 신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셈의 네. 생명은 그 신속과 정확인데 이게 주판이라는 거는 신속하게 하면 정확하게 안 되고 정확하게 하면 신속하게 안 되고 그러니까 신속과 정확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함으로써 우리는 그 충돌을 뭐라 하냐면 갈등과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대목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려운 문제는 다른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프로덕이나 서비스나 어브젝이나 이슈나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자가 충돌하는 충돌 상황에 놓여 있는 갈등과 모순 상황에 있을 때 그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창의적이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 거는 이게 갈등과 모순 상황이 아닌 건 괜찮은데 갈등과 모순이 딱 발생하면 통상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독서 여러분 독서 신속하게 하면 많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패러그랩이나 텍스트나 이런 거를 시간 딱 주고 5분 안에 여기 안에 있는 그 이쑤시개 그 요지를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 보안 레벨을 올리면 정보는 밖으로 안 새가는데 이 회사 안에서 정보가 안 들어와요. 또 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 아주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출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바로 뭔가 하면 갈등과 모순의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모순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 회피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앞쪽에 보이는 거는 그 캐나다나 미국에서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펜스라던가 게러지에 페인트칠을 많이 하는데 이 학생은 지금 페인트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못 가요. 왜 그렇죠? 마르지가 않아서. 네. 이 지금 학생은 페인트칠을 할 때 들어가면서 지금 페인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마르니까 집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문제 해결에서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죠? 방향성이 틀린 거죠. 맞습니다. 방향성이 틀린 겁니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좋은 솔루션을 안 나오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면 잘못된 목표와 방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족에 의해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이런 건 잘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상의 얘기를 갖다 딱 종합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솔루션의 달성을 방해하는 네 가지 걸림돌은 제일 첫 번째, psychological inertia, 심리적 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관점을 다양하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순의 회피야, avoiding contradiction. 그러니까 품질도 좋고 가격은 싸고, 말하자면 빨리 읽으면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안에 컨플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지식의 부족. 지식의 부족은 제가 저 그냥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가 목표와 말하자면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좋은 솔루션을 찾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의 얘기를 딱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이 네 가지 걸림돌만 제거하면 상당한 수준의 솔루션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앞쪽으로 전진해서 제가 그 한 가지를 강조드릴 텐데 요점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화가 됐든 실력이 됐든 뭐 고운 말씨가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는 여러분한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네. 여러분 실력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 실력 나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누가 어떤 상대하고 뭐 어떤 활동을 할 때 신경질을 잘 낸다. 그거는 그 신경질이 여러분 안에 그 어큐뮬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지 있지 않은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없는 실력이 나오는 거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없는 실력은 여러분한테서 나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없는 실력을 기대하는 거를 탐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있는 실력이 안 나오는 게 이제 억울한데 그러면 있는 실력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마인드가 훈한 거야. 생각이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머릿속, 여러분 머릿속이 헝클어져 있는 거야. 댕글링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있는 실력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의 그 데이터량을 줄여야 돼요. 그럼 데이터량을 줄이는 건 바로 뭔가 하면 이걸 캐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코히어런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간에 있는 게 그걸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리에서 얘기하는 마치 레이저 빔처럼 그 어떤 웨이브가 있을 때 그 웨이브의 페이스, 위상이 정확하게 딱딱 맞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걸으면 왼발 이런 식으로 발을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똑같은 양이라더라도 아주 인텐서티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 머릿속이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분 머릿속에 쓸데없는 거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고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도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점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고 이렇게 머릿속이 정돈되고 조각조각 난 지식들이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퓨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퓨전이 될 것 같으면은 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말하자면 토럴 넘버 오브 나올리지 토럴 넘버 오브 나올리지가 줄겠죠. 데이터량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싱 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주니까 당연히 계산 속도도 빨라지고
빨리 원하는 걸 불러낼 수 있겠죠. 우린 그런 조건을 그 두 번째 있는 단어 mindfu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여러분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선 이 플랏은 1900년 초반에 프랑스에 있는 그 교육학자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건데 이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나이이고 세로축은 창의성의 정도에 의해서 문제를 잘 푸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17살 될 때까지는 이게 프라블럼 솔빙하는 능력이 쭉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극대값을 딱 보인 다음에 17살 지나니까 계속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이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대략 여러분 어느 정도 이 프라블럼 솔빙하는 능력이 있는지 아출 텐데 이게 실제로 이럴까? 이렇게 해서 1970년대 초반에 MIT 경영대학원이 Sloan School of Management인데 그 MIT 경영대학원에서 그 1900년 초반에 했던 그 안토닌 리바시 했던 연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래프의 패턴은 똑같고 단지 극대값을 나타낸 값이 17세에서 14세로 줄은 거예요. 트렌드 똑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왜 극대값 올라가는 데까지는 증가하다가 왜 감소했냐? 그래서 이 극대값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떤 건가 하면 이때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지식들이 필요한데 나이가 적었을 때는 그런 지식들이 지식의 부족이 말하자면 문제 해결을 방해했고 대신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고정관념이 적은 거예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아주 다면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도미넌트하게 작용해서 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고 떨어지는 거는 이게 거꾸로인데 경험이라든가 지식은 풍부한데 생각 자체가 굳은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걸로 치면 고정관념이 점점 많아지고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면적인 그 멀티 뷰 포인트로 어떤 사항을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학교 교육이라는 걸 갖다가 놓고 연구한 것도 보면 그 나오는 결과가 실제로 이 트렌드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반드시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여러분은 지식을 넓히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생각 자체가 유연하지 않다거나 말하자면 고정관념이 이렇게 강화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저 그걸 서메이션 할 것 같으면은 네트 그 파이널 프로덕트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빨리 문제를 잘 풀려고 그러면 문제 잘 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어진 초기 문제를 그냥 문제 푸는 사람은 대체로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풀 때 일단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딱 제거하고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딱 좁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두가 뭔가 하면 어떻게 문제의 영역을 좁혀서 핵심을 그 영양가 있는 걸로 엑기스만 남길 것이냐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문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문제를 설명하면 문제가 뭡니까? 문제라는 말을 쓰지 말고 문제를 설명해 보세요. 뭔가요? 원하지 않은 결과. 아, 우리 저기 김 국장님은 역시 수업 잘 들으셨어. 자, 문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문제를 가장 아주 문제를 풀 때 가장 도움되게 문제를 잘 기술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한 가지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있게 하는 거를 여러분 결과는 뭐 때문에 결과가 나오나요? 결과 열매는 뭐 때문에? 예, 맞습니다. 결과 열매는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프로블럼 솔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과라고 그래요. 결과 과자가 그게 열매 과자고 그 결과를 있게 한 거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을 한문으로 인이라 해서 인과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분석할 때는 인과 관계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서양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cause effect chain analysis라 해요. 이런 원하지 않는 결과를 있게 한 원인을
뭔지를 딱 알아서 그 원인을 딱 제거해버리면 자동으로 이게 결과가 개선되게끔. 그러면 여기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하는 거를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때 가져다 써야 되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느냐, 리소스라고 얘기합니다. 자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있는 자원 중에 문제의 세계에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원을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말로 가용자원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available resour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주어진 문제를 바로 그냥 딱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뭔지를 딱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좁혀졌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적겠죠. 많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안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 뭔지를 빨리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가용자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제가 그 주어진 문제를 좁혀서 일거리를 좁혀야 되면 그 좁히는 거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가 바로 뭔가 하면 도미노 이펙트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이펙트 뭔지는 아시죠? 그러면 제가 이그샘플을 하나 딱 들겠습니다. 자, 도미노 이펙트는 처음에 작은 거 하나를 쓰러뜨리면 그 다음은 B가 알아가지고 넘어가면서 이걸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도미노 블락의 처음 높이가 5cm짜리 블락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실제로 이걸 계산해보면 자기가 쓰러뜨릴 수 있는 두 번째 블락의 최고의 높이는 자기 키의 1.5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cm가 첫 번째 도미노 블락이라 그러면 두 번째 도미노 블락의 그 크기는 1.5배니까 7.5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모든 거를 자기가 하나하나 이걸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도미노 이펙트를 이용하는 거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수열을 여기다 급수를 끌어드리겠습니다. 초항이 5이고 자기 키의 1.5배니까 공비가 1.5야. 그러면 그 초항이 5이고 공비가 1.5인 거에 대한 제너럴 이퀘이션을 딱 쓰면 우리 여러분 써지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n에 대해서 그 프라임 넘버 값을 갖다가 안쪽에다가 그 자연 그 내추럴 넘버 값을 집어넣으면 각 항에서 높이가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실제로 제가 계산해 가지고 한 건데 18번째 항이 되면 높이 55m의 블락이 넘어집니다. 그 높이 55m에 가장 가까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물이 이태리 피사에 있는 그 기울어진 탑이에요. 그런데 23번째 항이 되면 그 계산한 값이 대략 324m가 되고 그 324m에 가장 가까운 건축물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바로 그게 에펠타워입니다. 그러니까 324m가 23번째에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31번째에는 에베레스트산에서 대략 900m보다 더 높은 그 블락이 넘어지고 57번째가 되면 그 우리가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그 말하자면 평균 값을 구하면 대략 30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데 57번째 항이 되면 높이가 38만 4천 킬로미터 되는 도미노 블락이 쓰러집니다. 결론이 뭐냐? 여러분 하나하나 각계전투로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딱 분석해서 조각조각 낸 다음에 그걸 이 도미노 블락처럼 재배열을 시켜서 도미노 효과를 이용하는 거가 조금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는 핵심이다. 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공부해서 많은 걸 이해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잘 문제 풀 수 있게 하는 거는 여러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열심히 안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합니다. 그래도 공부는 다 할 건 하고 상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말하자면 이런 창의적인 어프로치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쉬는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 이것만 제가 얘기를 하고 제 얘기는 더 이상 제가 맺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본 프로블럼에 대해서 바로 풀지 말고 프로블럼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뭔지를 갖다가 딱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좁혀진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무슨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분석을 할 때는 뭐 이거는 친구 관계의 분석이나 내가 예를 들면 미적분 문제를 풀 때 아니면 수열 문제를 풀 때 이항분포 문제를 풀 때 왜 내가 자꾸 틀리지? 그거 오답노트를 리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석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분석하면 일은 제일 조그마하면서도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세 가지의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팩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팩트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아, 이 사람이 팩트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부터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가 뭐냐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팩트를 얘기할 때 여러분 알아두시면 꼭 도움되는 거 한 가지가 현실만이 팩트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 현실만이 팩트이고 나머지는 팩트에서 빗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 MEC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중복과 누락을 피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수학에서 전체 집합을 배우는데 그 전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 중복돼서는 안 되고 중복이 되면은 문제가 엉클어집니다. 탱글링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뜨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MEC. 그런데 MEC가 되려고 그러면 연구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가 돼야 되나 하면요. 빅픽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빅픽처를 보는 거가 우리 빅픽처를 본다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해야 하면 홀리스틱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MEC가 이게 두 번째 여러분 분석할 때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 문제 분석에 들어가면 예외 없이 여러분이 어디에 딱 가서 딱 못나 하면 아, 더 이상은 내가 모르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뭐 우리가 모든 문제는 다 알고 풀 수가 없어요. 중간에 가다 보면 반드시 지식의 한계든 뭐든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잘 풀려고 그러면 모르는 상황에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모르는 단계에서 문제의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값을 성리에 따라서 자연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면 1번으로 돌아가겠죠. 팩트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게 팩트다 그러면 아무리 싫어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였던 가설도 딱 이걸 검증을 딱 해봤더니 이게 false가 딱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초기 문제를 로부터 그 일거리를 절대량을 줄이면서 여러분이 좋은 솔루션을 내려고 그러면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분석에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다른 내용도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다음에 중요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토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토론으로 들어가고 대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한테 한 가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려졌는데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소설가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가 마르셀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책 읽어보셨을 텐데 그 마르셀 프로스트가 한 근거 억조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그거 중에 무슨 얘기를 이 프라브럼 솔빙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나 하면 뭐냐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 없나 하고 그러면 자꾸만 밖으로 두리번 합니다. 무슨 다른 경치 좋은 데 없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방법 아니고 저 방법 없나 이렇게 밖을 자꾸 두리번거리는데 그 진정한 여행이라는 거는 새로운 데 어디 있나 하고 밖을 두리번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눈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눈의 준비는 결국은 뭐냐?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힘과 말하자면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를 닥치더라도 말하자면 제가 앞쪽에서 얘기 드렸던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말하자면 그렇게 죽어라 공부 안 하고 죽어라 그 일 안 해도 그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그 몇 개 안 되지만 그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저기 그 제가 제가 그 앞에 얘기한 것 중에 꼭 무슨 질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뭐 짧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요. 다른 오케이. 분들도 있으니까.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예, 시간이 벌써 다 지났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네. 우리 김홍진 대표님 시작하시죠, 뭐. 김홍진 대표님. 예, 예. 자, 시간이 얼마나 더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토론자가 세 명이신데요. 그 세 명한테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5분 내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핵심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마디씩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 기다리신 낙하과상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김명만 선생님 저거 끄셔야 돼요. 화면 공유. 아 그렇군요. 네. 오케이. 네 잠깐만요. 됐죠? 네. 네. 아, 최 화면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네. 아, 최 목소리 잘 보입니다. 들리세요? 예, 이거 확대하면 예. 안 돼요? 다 확대됐나? 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도쿄 특파원 나카가와 케이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잠깐만. 네,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에 관해서 다섯 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번, 4번, 5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창의력에 있어서는 평소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는 것, 다양한 사람들의 가지는 다양한 종류의 창의력을 조합시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창의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요소하고 주위 사람들의 요소의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요소로서는 무엇보다도 정열과 위욕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열과 위욕을 토대로 다양한 곳에 도전하는 것,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 자극의 역사나 문화, 전통이나 전통을 배우고 또 외국어나 외국 문화를 체험하고 자극과 외국과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즐기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요소로서는 본인의 장소나 장점이나 지적 호기심을 육성하고 또 보다 창의적인 관점으로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본인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여기까지 창의력의 개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지금부터 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수한 창의력을 가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노벨상을 떠오른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과연 그런 노벨상 수상자는 성적이나 평가에 관해서 실패나 좌절 한 번도 없이 순조롭게 수상까지 온가요? 아닙니다. 이건요,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의 사례입니다만 많은 수상자들이 성적이나 평가에 관해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해왔어요. 바꿔 말하면 성적이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장래 노벨상을 수상할 사람들의 창의성이나 능력을 꿰뚫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학생 여러분, 학교 테스트 성적이가 다소 안 좋을 때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제가 개인 활동으로 작년 10월 달에 실시한 한일 시민 교류 행사의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요, 어떤 사람도 일상적으로 행하는 문학과 걷기, 그걸 통해서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서로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느끼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실시했어요. 아까 제가 본인하고 주위 사람들의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행사에 관해서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전체 계획을 만든 제가 즉 본인입니다. 본인인 제가 목선한 것은 협력을 해줄 사람들이나 단체, 즉 주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한일 양국에서 정말로 다채로운 사람들이나 단체가 주위의 사람들로서 주위의 사람들이 되어줘서 협력해 주셨어요. 네,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네, 이것은 그 행사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 사진이에요. 네, 이런 행사를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다음에 잠깐만. 예, 잠깐만. 아까 네, 다행히 한일 양국의 많은 보도 기관으로 많은 보도가 되어 특히 요즘 국가 차원의 마찰이나 갈등이 계속하고 있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총 상호의 이회의 계기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번 최 본인이 작은 창의력이 주위 사람들의 창의력과 협력하고 잘 조합이 되고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런 그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로서 소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신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만 오늘의 제목 창의력, 그 관점으로부터 해석을 하면 창의력은 나이가 몇 세가 돼도 상관없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사람은 20대하고 40대 두 번의 골조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이니까 아주 용기가 나오는 말이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러 가지 관점으로부터 발표를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우리 대치 포럼이 창의력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의 장기라고 하는 것을 아르게 됐습니다. 나이, 성격, 속성, 극적, 모국어, 고주지 그런 아주 다채로운 사람들이 이 대치 포럼에서 교류하면서 함께 뭔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그게 바로 창의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힘을 합쳐서 다채로운 창의력을 육성하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아주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에 살아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하셨으니까 그 설명하신 거하고 해서 네. 아, 두 가지. 하나는 왜 한국에서는 창의적인 결과가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노벨 수상자 특히 물리나 의학이나 화학 분야에서 노벨 수상자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아, 두 번의 질문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창의력의 그 관점으로 좀 떨어지고 현실적인 답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의 연구의 대부분이 실시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그 시대에 일본의 기초 연구의 연구 환경이 현재 지금 현재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연구 성과가 수상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계의 그 연구 내용은 그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벨상의 대상이 되는 게 기초 연구예요. 즉 응용성이나 실존성 그런 실존적인 가능성이 상관없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질이나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죠. 뭐 그런 그 기초 연구의 무대가 된 게 그 대부분이 근립대학교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근립대학교는 완전한 국가기관이고 연구비도 아주 윤택하고 연구 내용의 자유도도 크고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보다 자유스러운 발상으로 장기적인 연구를 하기가 쉬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구자들은 20대 후반에는 이른바 계약직이 아닌 조수나 조교수라고 하는 안전한 직업이 취직할 수도 있고 수입면으로도 안전한 환경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주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들은 30대 전반까지에는 그 대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소교수나 준교수, 연구원 등의 안전한 직업을 얻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바탕으로 새로운 발견이 계속 생기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왔다. 그런 그 배경이 있겠죠. 네, 하지만 그 2004년에 그런 그 우리나라의 근립대학교는 모두 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중앙정부에서 연구비는 계속 삭감되고 그 각 대학교는 재산 성급을 보다 요구를 강하게 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연구보다 보다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즉 그 기조연구보다 응용 연구, 개발 연구 그걸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의 이공계 부자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건 아주 어렵겠다. 그런 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상입니다. 아, 두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제가 시간 지나서 타임아웃이라서 두 번째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하고 다음번 그 발표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보기에 아까 그 낙하가상 얘기하신 데 중에서 환경이라는 얘기했는데 그 저는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뭐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지만 첫째 한국은 그 지금 오늘 같이 우리가 창의에 관해서 강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창의가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대 총장하는 오세정 박사 같은 친구가 우리나라의 다섯 명 안에 손에 꼽히는 과학자로 세계적인 과학자로 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연구비, 교육부나 과기부에서 연구비로 겨우 몇억 원 줘놓고 영수증 챙기고 보고서 쓰도록 하는 일에 매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과학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돈 결국 몇억 주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안 준다 이런 거고요. 일본은 환경도 있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일본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보면 그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는데 첫째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끈질기고 집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특히 여기 보면 저 노벨 수상자 중에 사락과 같은 사람은 그 석사 박사도 없는 일반 대학을 나온 그 일반 직원인데도 그런 아주 끈질기게 해서 그 화학상을 받기도 했고 또 하나는 여기 창의성 관련해서 제가 주위의 일본 사람들 보면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약간의 똘끼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평범한 시각으로 보면 야 우리 요새 속된 말로 또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 그 창이라는 것도 그런 거하고 좀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안도현 위원한테 넘겨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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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저 파워포인트 내려주셔야 되겠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대치 포럼의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안도현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주제를 그 how to improve the creativity challenge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 화면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5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저의 개인적인 경험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4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 학교에서 창의력 테스트를 했는데 그 원을 한 뭐 수백 개를 갖다 놓고 이걸 1분 이내에 채워라. 대신에 같은 내용 중복되지 않게 채워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그 순식간에 다 채웠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채워보시죠. 여기에 동그라미에 안에 채워야 되니까 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숫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중간쯤에서 막혔어요. 왜냐하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냐면 이 원이라는 그 내용들에 보면은 원이라는 고정관념이 원은 이제 공이나 과일 뭐 행성이나 지구, 바퀴 이런 물체에 대해서 원 안에 채우다 보니까 한정돼 있는 내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제한이 되는데 저는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틀 밖에 사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0살 정도였는데 이게 접시가 될 수 있다, 이 원이. 그리고 망원경 안에 있는 사물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원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채워넣는 거를 이쑤시개를 다 올려놨고요. 숫자들을 다 올려놨고 경치들을 다 그렸어요. 그 망원경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창의력 그 전국에서 뭐 랭킹 몇 위에 들어갔다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런 이제 그 창의력에 대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저도 어린이였지만 그 every child is an artist. The problem is staying an artist when you grow up. 이렇게 아티스트로 멈춰 있는 게 문제라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혼자 보내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상상의 폭을 통해서 그 창의력을 키우고 그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창의력이 이제 아까 연령으로 따져서 25세 여기서는 그 니콜라스 연구원 같은 경우는 25세가 가장 정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점을 찍고 가면서도 어느 순간에 창의력이 떨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해서 제 창의력이 줄어들어서 지금 되게 평범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당시에 학창 시절 때 아까 그렇게 좀 창의적인 부분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시험 같은 거 봤을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생각들보다는 이제 사지선다나 주입식 그리고 당시에 그 성적이라는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학창 시절 보내다 보니까 틀에 박힌 사고 그리고 답이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됐고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서 군대에서는 일단 시키는 미션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 복종, 그리고 어떤 그 시험 성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가면서 직장 상사의 눈치.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똘끼 같은 이런 걸 빼고 굉장한 어떤 그 하나의 스탠다드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또 한번 창의력이 굉장히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제가 미국에 갔을 그 기회가 됐었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재해석 같은 경우가 좀 많았고 또 선택에 대한 옵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시험 문제라든가 그 학생들 선생님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 있었고 제가 이제 여행은 굉장히 70개 넘게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맞는 관점의 변화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 학습을 하면서 이때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가 높아졌었고요. 또 30세 이후에는 프랑스 회사에 근무하게 됐는데 여기는 상사가 그냥 코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상이라든가 동기부여를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페이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미션 하나 주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게 그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창의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three components of creativity 창의적인 세 개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reative thinking skill 이런 걸 통해서 창의력이 발달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뭐 직장이라든가 한국에서 단절 요인은 역시나 입시제도, 주입사고, 학년별로 그 나이별로 구분하는 것들 그리고 교육자가 지시해서 시키거나 어떤 미션을 주는 제한적인 역할 그리고 시스템, 한국 사회에서 평가 같은 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창의력이 나빠지는가 그리고리 COT라는 게 했는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 결과물에 대한 외부적인 규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제한, 사회활동의 다양성 부족, 낙담 또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로 행동을 하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좀 높이는 분야 내용에서 보면은 이렇게 틀 안에 있는 생각들, 틀 안에 생각이 되니 암기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틀 안에 사고인데 여기서 좀 융통적인 사고들 좀 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사고. 그러니까 탑성도 해보고 변환도 해보고 촉진도 해보는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걸 통해서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건데 그 창의력은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창의적인 것들에 대해서 뭘 했냐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오늘 대치포럼처럼 연결하고 또 새로운 사고로 발견하고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틀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틀을 깨야 된다. 결국 창의력에 굉장히 중요한 그 숙제 중에 하나가 틀을 깨는 건데 틀을 그거를 어떻게 하면 틀을 깰 수 있는 사람으로 클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습관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경험으로 좀 따져를 보면 그 여행을 갔을 때 많이 겪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물과 대상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소가 신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원에 갔는데 쥐가 또 신이고 그래서 쥐한테 숭상을 하고 집에 이렇게 물건을 갖다 바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제가 믿었던 쥐나 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바뀐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차이도 많이 느끼면서 이제 이런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프랑스 회사 같은 것도 그런 경험이었지만 이제 다양한 문화권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직장 생활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고의 틀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자율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재해석을 연습하는 것들, 그래서 다양한 그 나라, 다양한 책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좀 쌓는 것들을 하면은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통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 박규빈 학생이 실제 창의력을 한참 키워야 될 연령대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학교에서 얼마나 반창의적인 현상들을 마주치는지 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했는데 보이시나요? 예. 네. 예. 잘 보입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저는 네, 이제 마지막 토론 발표자인 경기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규빈이라고 합니다. 하고 저는 학생이니까 학생의 입장으로서 학교가 이제 창의성에 대해 어떻게 반영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하기 앞서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배움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자세를 갖추는 법을 배우고 유식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지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는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진로를 찾게 해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 체험들을 통해 학생들은 보는 눈이 커지고 생각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학교 시스템은 이렇게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 깊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저조한 체험활동 참여도, 공부에 대한 암묵적인 억압, 그리고 깊게 생각하려는 학생들의 의지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은 여러 생각 끝에 획기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발상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해준 다양한 체험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을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창의성이랑 사고력이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저조한 체험활동 참여도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체험활동 참여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창체 시간에 뭐 하냐고 친구들이랑 이제 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창체 시간에 영화를 본다, 자요, 아니면 그냥 놀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과 톡 쏘는 아이디어를 유발시키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 시간만큼은 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다른 국어 과목과 색다른 체험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뭐 하는지 모른다, 잔다, 기억이 안 난다와 같은 반응들은 그만큼 영향가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창체 수업 또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낮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체험활동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이제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기 위해 체험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이제 체험활동도 의미 있는 시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한 번 더 읽는다든지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들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분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초등학생보단 고등학생에게 더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고등학생이 학업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이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억압 속에서 공부 말고는 체험활동을 주변 것들을 생각해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억압은 학교 교육 정책에서 봤습니다. 학교는 체험활동도 제공해주지만 그보다 더 큰 학업이라는 짐을 얹혀주고 시간은 절대적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공부할지 체험활동할지 골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공부보다 체험활동을 주로 하다 보면 주변에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변에 비판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억압 속에서 학생들은 체험활동을 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또한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학생들도 점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이런 창의적인 거를 내가 왜 해야 하지? 굳이?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무언가에 대해 창의적인 발상을 하려는 의지마저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그 학생들의 의지를 저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직접 초, 중, 고 대학생들한테도 버스 정류장이 너무 춥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설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첫 질문은 버스 정류장이 너무 춥다. 10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라고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약 50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해줬는데요. 그 중에 30명의 학생들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냥 참고 가면 되지 않느냐면서 생각을 외면하는 태도, 그러니까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을 보고도 개선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0명의 학생은 따뜻한 곳을 가고 싶다며 따뜻한 무언가를 버스 정류장에 만들면 좋겠다고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은 각자 택시를 탄다, 걸어간다, 뭐 주변 편의점에서 핫팩을 산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자에 있는 20명의 학생들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반 이상의 학생들은 그냥 생각 없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주어진 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2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그 버스 정류장 온돌 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40명 정도 되는 다수의 학생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러면서 이제 공감하고 단순한 생각인데 왜 생각을 못 해봤는지 모르겠다면 스스로 이제 생각을 조금 깊게 해볼 걸 그랬냐는 식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 말을 듣고 저는 학생들이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땐 생각해볼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먼저 그 문제점을 생각해봤을 땐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보고도 개선해야 나갈 방향 쪽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얻는 것도 있지만 창의성을 발달하기 있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해보라고 많은 것을 제시해주는 교육 정책은 탁월하지만 학생들에게 도전해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확장시켜서 열린 마음으로 해주면 이제 누구나 쉽게 창의적인 생각이랑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흥미를 돋울 수 있게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아직까지 흥미도 없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랑 억압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하기 싫고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생각 역량 기르기에 그다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예, 박규민 학생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저기 학생들의 문제인지 선생들의 문제인지 학교 환경의 문제인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 교육감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예를 들면 지금 박규민 학생이 얘기한 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진로 경험하는 그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한 30명, 40명 되는 공무원이 붙어서 일을 하는 조직인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어딜 데려가서 체험을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은행을 간다는 거예요. 은행. 지금 앞으로 은행이 없어질 세상인데 무슨 은행을 데려가서 경험을 시키냐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학교가 전혀 창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박규빈 학생은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제가 뒤에도 해결 방안을 만들어 놨겠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제가 했고 제가 교육청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경기오고 학생이 이런 얘기하더라고. 네, 일단은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장 초등학생 때 말고는 일단 한국 교육과정 자체가 중고등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의무적이라서 초등학생 때 말고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약간 촉감적으로 뭔가 만지면서 약간 생각을 해보고 뭔가 주제를 주고 약간 저희 지금 테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이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이제 고민을 해보고 하는 경험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과학이나 기술같이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네,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도 학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저한테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코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앨런 머스크. 네, 앨런 머스크로 바뀌었죠. 뭐 오르락 내리락 그 아마존의 베조스하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스티브 잡스는 이제 갔으니까 지금 그런 그 기업이나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창의도 제 생각에 작은 창의가 있고 큰 창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은 창의는 뭐냐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서 계속 임프로브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가격도 좀 낮추고 성능은 좋게 만들고 생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편의성이 있게 만들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임프루브 시키는 거를 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방식은 큰 창이에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임프루브 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문제 자체를 재정의하는 거죠. 손정의 회장 동생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그 교통 문제 이렇게 하면 길을 많이 닦아서 교통을 이렇게 원활하게 만드는 방식을 택할 게 아니라 교통을 안 일으키고도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문제가 여기 공무원들도 여러분들 계신데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큰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도시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다 풀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린다는 거죠. 큰 창의를 해서 아예 문제를 재정의를 해야 된다. 문제를 자동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보면 예를 들면 여태까지 100년 동안 자동차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을 해왔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친구가 딱 나타나고 왜 엔진에 내연기관 엔진에 의해서 자동차가 가야 되냐 배터리 하나 얹으면 다 가고 거기다 오히려 IT 기능을 많이 넣어서 자동차를 만들자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자 제가 퀘스천 내볼게요. 퀴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0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 회사가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지금 몇 대죠? 그게 수많은 창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 100년 후에 한 회사 도요타나 뭐 이런 회사들이 예? 천만 대? 천만 대. 예. 천만 대가 지금 맥시만 생산할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지금.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5년 후에 몇 대를 생산하겠다고 대들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작년에 37만 대밖에 못 만든 회사인데 5년 후에 2,500만 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의 방식을 임프루브 시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틀을 바꿔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챌린지 할 수 있고 한 거죠. 그래서 창의에 대한 생각을 여기까지 마치고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거의 많이 졌더라고요. 언니나 잠깐만 나가야 되겠다. 거의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예. 아, 예, 회장님. 아니, 진행하죠. 우리 저 켄트김이 강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 물어보시는데 언제부터 할 수 있냐? 지금 바로 하시면 되는데. 예, 지금 해서 예, 조금 축약해서 한 3, 40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40분 내.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분들은 또 하면 되고.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많이 늦어져서 그러면 스크린 하고 보이시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버드시 자녀 교육해서 오늘 제목은 이제 글로벌 천재들을 만든 해외 부모들, 결국 천재는 부모 작품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뭐 창의의 정의를 많이 하셨는데 각자 창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적인 누군가한테 들어서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창의를 정의를 내리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의 창의를 파괴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파괴하는 힘. 그래서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절대 평화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 아이폰이 나오면